애터미를 만나서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뉴 로얄 마스터 건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럽나요? 네. 사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분당에서 장사를 한 12년 식당을 했는데요. 식당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게 문을 닫을 때 쫄딱 망한 가게로 제가 이름이 났습니다. 결국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식당이라는 게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고작이더라고요. 저는 식당 하기 전에 저는 삼성전자에 근로자로서 들어가서 20대에 들어가서 저는 거기에서 관리자 생활을 10년 이상 관리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삼성전자에서 저는 잘 나가던 그런 30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길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먹고 사는 일에 저는 그렇게 열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개 끌려가듯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다니다가 거기서도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그 길을 그만둔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식당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무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 이거는 항상 두려움이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길을 그만두고 식당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먹고 사는 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12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종사했더라고요. 저는 먹고 사는 거에는 열정을, 내가 열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먹고 사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뭐라고 못 먹고 살아요? 예? 아니, 지금 밖에 나가서 당장 대리운전하면 못 먹고 살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땅 파면 못 먹고 사나요? 아니,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못 먹고 사나요? 먹고 사는 건 뭐래도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먹고 사는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래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거에 저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게 가난이라는 걸 이게 몸에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거에 저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길이 아니면 10년 이상 해보고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해보고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나가던 그 식당도 어느 순간 위기가 오더라고요. 계속 잘 되는 일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저도 식당 하면서 2천만 원까지는 벌어봤어요. 그러지만 2천만 원이 계속 벌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위기라는 게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쫄딱 망한 식당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제가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온 것도 전부 다 제 탓인 것 같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진 것도 전부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났는데 정말로 그 이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만 해도 빚쟁이들 있죠. 빚쟁이들이 집에까지 쫓아오는 그런 대부업체에서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을 제가 이렇게 당하면서 야 과연 이 돈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빚더미에 이게 앉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온갖 고민을 다 해봐도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깨달은 건데, 아, 저 같은 서민들한테는 절대로 부자라는 이 도구가 내 인생에 올 수가 없는 거구나. 내한테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부자 되는 도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는 항상 있더라고요. 이 애터미 제품을 저는 치약을 받았어요. 이 노란 치약. 이 노란 치약을 제가 받아들고 왜 이렇게 좋다고 저렇게 떠드는데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이 노란 치약이 그렇게 좋다는데 써봤어요. 사실 써보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 노란 치약이. 그때 왜 제가 이 노란 치약이 보고 충격이었냐면 제 잇몸이 그때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당뇨가 거의 한 400, 500 이 정도 됐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잇몸이 다 들뜨고 이빨이 막 굉장히 그냥 빠지려고 전체가 그 빠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 치약을 쓰게 됐는데요. 저는 이 치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 치약 써보고 뚜껑 날아간 거죠. 제가 치약을 수십 년 동안 치약을 주겸 치약이다, 2080 치약이다, 무슨 치약이다 수십 년간 써봤지만 제가 치약 써보고 뚜껑 날아간 건 처음이에요. 진짜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또 해모임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모임을 또 먹어봤는데 해모임 먹고 뚜껑이 또 날아갔어요. 저는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머리가 한 마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사업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찾던 제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그 파랑새가 이 제품을 보고 저는 알아먹었어요. 야 이거였구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이거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장님들처럼 이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여기 왔죠. 여기 앉아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이 애터미가 이 지구상에 태생을 하면서 15년 전에 애터미가 이 지구상에 이제 태생을 하면서 삼성그룹의 옷을 입고 삼성 마크를 달고 이 지구상에 나타났으면 너도나도 다 달려들 텐데 그죠? 이 다단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서민을 구제하는 정말로 서민이 부자되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이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회는 가지 않았어요. 왜? 다단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단계 옷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치약을 써보고 저는 알아봤어요.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이게 어마어마한 도구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해물을 먹어보고 이게 엄청난 도구라는 걸 알아봤어요. 예. 네. 내가 그렇게 찾은 그 부자 되는 도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일단은 우리 마누라부터 일단은 무진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이 애터미를 만약에 저같이 지금 애터미를 한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그때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월 250만 원 이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됐어요. 250만 원의 이자를 그거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죠. 나도 거기에 담은 100만 원도 보태라는 얘기가 그게 저는 사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이 파랑새가 나는 이제 찾았는데 예? 그 파랑새를 그 이자 갚는데 내가 도움 주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자를 3개월만 못 내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식구들은 남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 앉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길바닥에 나 앉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내가 부자 되는 도구를 찾았으니 이걸로 성공하는 게 그게 먼저였어요. 제가 물을 한 잔 먹고 좀 할게요. 이게 원래 목탄다가 이게 내 건데 한상현 총장이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특허를 8년 전에 냈는데 한 4년 전에 한상현 총장이 이거를 내 특허를 이걸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도구를 내가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온통 24시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옆에서 팍팍 끌지요. 바가지 계속 뭘 돈 100만원 인간아 100만원 언제 돈 100만원이 필요하다. 에? 왜 한 200만원이라고 하면 기분이 덜 나쁠 건데 왜 능력이 내가 100만원밖에 안 되나? 근데 저는 이 애터미에게 교육장에 앉아 있으면 이미 부자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지만 앞으로 나는 부자들 이미 부자가 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나는 엄청난 걸 만났으니까. 그것도 해모임 먹어보고 뚜껑 날아가고 치약 써보고 뚜껑 날아오고 이 제품 써서 이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이 애텀이 저는 비전을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봐도 아마 조금 하다가 그만뒀을 확률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은 애텀이 하다 그만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제품 괜찮아. 그냥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들 다 애텀이 다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제품 써서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포기가 없더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눈에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거 진짜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 반대하죠.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인상 팍팍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제품 한 명도 안 써주죠. 밖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친구들 제품 안 써주죠. 지인들 찾아가니까 그냥 식당 하다가 망해서 찾아왔는 그런 말은 안 해도 표정이 꼭 그 표정이야. 너 식당 하다 망해서 왔구나.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거절해도 그 사람들이 제품을 써주지 않아도 저한테는 상관없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 갖고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품을 안 써줘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10명, 20명한테 얘기하면 한 사람 정도 치약 써주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치약이라도 써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 거고요. 19명이 반대를 해도 한 명은 써주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저는 계속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출근을 누가 출근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애터미에서 월 3천만 원, 월 5천만 원을 연금으로 벌려면 출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도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 우리 갈 데가 없어서 서로 온 거거든요. 출근 안 하면 어디 갈 건데 누가 오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센터에 나오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센터에 출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퇴근하면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바가지 엄청 긁히죠. 밖에 나와서 열정 만땅 됐다가 집에 들어가면 열정 다 떨어지고 또 밖에 나오면
빚쟁이들 전화가 피팔치죠. 핸드폰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빚쟁이들이 전화가 빗발치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바가지 긁히죠. 그래서 제가 작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양말에다가 속옷에 사가 옷가지를 주선주선 가방에다가 사서 한 가방을 들고 이제 갈 데가 있으니까 저도 쌌겠죠. 우리 스폰서한테로 갔죠. 그리고 우리 스폰서 그 골방이 한 평 정도 되는 골방이 있어요. 거기에 스폰서가 거기 이제 기거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우리 스폰서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내 스폰서밖에 없더라고. 예? 아니 스폰서가 최고더라고요. 근데 그 한 평 정도 되는 방이지만 둘이서 거기서 기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센터에 출근도 같이 하고 또 24시간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스폰서랑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스폰서가 내한테 정성과 관심을 그만큼 드릴 때 나는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같이 성공하자고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같이 부자가 되자고 정성을 드리고 내인데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로지 애터미에 와서 스폰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만둘 수 없었던 거는 그 스폰서하고 내하고의 어떤 의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리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그 의리 때문에 작은 결단도 할 수 있었고 그 의리가 지금까지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 이거죠. 우리 사장님들도 다 스폰서 다 있죠? 네. 스폰서가 외국에 있는 거 아니죠? 네. 혹시 다 가까이 있나요? 네. 한 2시간 거리야 스폰서 다 있죠? 네. 그 스폰서를 귀하게 여기세요. 진짜요. 나를 끊임없이 센터로 계속 끌고 오는 손을 잡고 센터로 끊임없이 끌고 오는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었고요. 그 어렵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손을 끊임없이 잡고 이쪽으로 같이 오는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해주는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애터미를 하면서 출근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제 스스로 그거를 정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했어요. 내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나는 식단을 하면서 12시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애터미 할 때는 내가 왜 1시간만 일해야 되지? 애터미 할 때는 그 유동 왜 나는 2시간만 일하지? 애터미 하면서 3시간 일하면서 왜 돈 되네 안 되네 하지?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어 3천만원 5천만원 벌려고 왔는데 내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12시간 일했는데 애터미 하면서 2시간 일하고 돈 200만원이 빨리 되기를 원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200만원이 되는가를 빨리 고민해서 왜 우리 마누라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인간아 100만원 그래서 그 100만원을 어떻게 하면 언제 우리 식구들이 길바닥에 앉을지 모르니까 저도 걱정이죠. 그래서 12시간을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시간을 딱 정했어요. 12시간. 그렇지만 나의 뇌는 24시간을 일하는 걸로 마음먹었어요. 뇌는 항상 24시간 잠잘 때도 일하고 밥 먹을 때도 일하고 뇌는 항상 애터미 안에서 움직이되 내가 노동을 하는 거는 12시간을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정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판매사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한 4월달, 5월달쯤서 판매, 4월, 5월달에 제가 판매사를 도전하기 전에 이제 겨울 옷이 떨어져서 봄 옷으로 바꿔 입으려고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이 마누라가 이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 얼마나 이 인간이 미웠으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을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입장에서 예?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또 보모하고 이제 다 챙겨서 다시 이제 스폰서 곁으로 다시 갔죠. 그리고 빨리 집에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1년만 딱 해보고 돈 안 되면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돈 안 되는 걸 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3년이고 5년이고 돈 안 되는데 계속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항제 사업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서 항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속이 확 불이 나요. 왜 저렇게 밖에 할지 못할까?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저렇게 여유가 많은 사람일까?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일까? 왜 부자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지? 여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일까? 저는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식구들이 언제 그냥 예? 길바닥에 나앉을지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1년만 딱 해보자. 1년 후에는 식구들이 살아있어라. 그때까지 좀 버텨줘라. 그랬는데 1년까지 안 갔어요. 200만 원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6개월도 안 되더라고요. 6개월도 안 돼가 200이 돼버렸어요. 제가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예? 제가 3월 달에 시작했는데 4, 5, 6, 7 7월 달부터 오토 판매사 됐어요. 200만 원이 완전 완벽한 2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만 불과 몇 개월 걸렸어요. 불과 한 4, 5개월밖에 안 걸렸죠. 4, 5개월 애터미 해서 월 200만 원 연금소득이 만들어진다면 식당 할 때처럼 했는데 200만 원이 만들어진다면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식당보다 이게 훨씬 쉬웠어요. 왜? 식당은 12시간 일해갖고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2시간 일해서 100% 되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도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 입만 살아있는데 입만 살아있어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 안 될 분 한 분도 없어요. 혹시 당뇨 500인 사람 있어요? 예? 손들어 보세요. 없죠? 한 500 정도는 돼야 성공하더라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당뇨 500이니까 성공했어요. 지금 좀 수치가 좀 낮으면 좀 높이세요. 자, 저는 그때 200만 원이 딱 되면서 정말로 100만 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집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으로 제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100만 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 생활비를 갖다 주고 1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현관문이 확 열리면서 거실이 내게 되는 거예요. 거실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실에서 잤어. 스폰서하고 빠이빠이하고 스폰서 혼자 그 한 평에 한 평짜리 그 방에 그 자는데 그거 내가 곱살이 끼었는데 내가 거기서 독립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라는 게 가족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 ATM에서 200만 원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거. 그게 어쩌면 한 가정을 살리는 그 아주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이 연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그 200만 원을 노동을 해서 200만 원 버는 건 누구나 벌 수 있지만 연금소득으로 200만 원은 누구나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터미를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만 가능해요. 이 애터미를 정말로 제대로 검토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이 애터미 안에 진짜로 황금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이게 매년마다 로또가 맞는다는 것을, 그걸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기서 성공해요. 우리 사장님들 다 찾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 찾으셨어요. 그것만 찾으면 성공은 너무 쉬워요. 애터미에서 수익구조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 제품 한 명도 안 써줘도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요. 내 아는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써준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마음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빚쟁이한테 쫓기면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은 100%였어요. 이거 갖고 못하면 뭐 갖고 성공하노? 예? 이 애터미 같은 이 도구 갖고 성공 못하면 도대체 뭐 갖고 하냐 이거죠. 저는 100%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애터미를 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 처음 시작해서 하라고 해도 저는 다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만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이 애터미가 어느 순간에 200은 당연한 거고요. 200은 당연한 거고 어느 순간에 월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보통 박수들을 치는데 아니 여기는 말 짜네. 여기는 좀 말박하네. 다들 성공자 되실 분들이라서 그런지 좀 박하네요. 그거 당연하다 이거지. 아니 월 1억도 아니고 월 1000만 원이 그거 당연한 거다 뭐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변인성 우리 스폰서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옆에 그림자처럼 있어준 거,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함께 해준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철이 들더라고요. 예?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누가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는지, 내 부모였나요? 내 가족이었나요? 내 스폰서였나요? 스폰서였더라 이거죠. 그렇게 스폰서라는 그 세자가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항상 그림자처럼 있어줬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다 성공한다, 이거는 100%다, 이거 성공률이. 90%다, 이거 100%다, 이거. 예?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전부 다 힘들게 교육받으러 다녔던 사람들 그거 다 모여있더라고요. 예? 전부 다 지시가 들어서 진짜 힘들어 보이던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 갔나 하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 거기 다 앉아있더라고. 그분들 7년 전에 8년 전에 정말 힘든 그런 얼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버티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그거 다 앉아있더라 이거죠. 사장님들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우리가 월 3천만 원, 5천만 원을 연금으로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하겠어요? 만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그분들 보니까 못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못할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거는 성공률은 100%예요. 100%. 내가 아직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애터미를 잘 모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애터미를 아냐 이거죠. 진짜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면서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번에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막 대하면 저는 오히려 편해요. 왜? 내가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챙겨요 나를 요즘. 수입이 된다는 걸 좀 아나 봐요. 김치찌개 끓일까요? 된장찌개 끓일까요? 김치찌개. 떡국 해드릴까요? 만둣국 해드릴까요? 떡만둣국. 저는 내인데 자꾸 관심을 갖고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마누라가 내인데 관심을 가지면서 내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게 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 전에 내 때문에 힘들어질 때는 아예 그냥 뭐 보듯이 하더니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와이프가 하던 그 노동 일을 그만두고, 어느 순간에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고, 이제 탁구 클럽 다니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이렇게 여유로운 이런 생활을 누리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가족들이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는 게 내가 성공한 이유였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성공해야 되는 이유였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무엇을 해준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한테 베풀으려고, 누군가한테 해주려고 성공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부자. 그게 그냥 재산만 많이 모으는 부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가족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돈이었더라 이거죠. 사장님들.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시골에서 막내 여동생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막내 여동생이 4년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수술을 이제 잘 받았는데 이 동생이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개복을 하게 되면 배를 이제 가르는 거죠. 개복을 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90%까지 되는데 그런데 개복을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시술을 하고 로봇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100%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개복하지 마 로봇으로 수술 받아
그리고 수술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10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쩌다 보니까 힘든 형제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때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냐 이거죠. 저는 이 애터미를 너무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힘든 상황이 올지 우리 어떤 위기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위기가 또 왔을 때 이 애터미 도구에서 준비된 시스템 소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저런 큰 계기를 저는 그때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만약에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만약에 제가 자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안타까지만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보상받았어요. 애터미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게 저는 그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서 여기서 받은 5천만 원, 회사에서 5천만 원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차를 바꿀까 고민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쪽으로 쓰임을 받지 않고 형제 살리는 데 쓰라고 명령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다들 집에 가면 소중한 가족이 있죠? 그 가족이 위기로부터 구하고 가족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있는 거는 오로지 이 애터미 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애터미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가정의 행복을 꼭 지키는 그 기적을 꼭 만들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를 이쪽에다 모시고 있는 그런 스폰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를 이쪽에 앉힌 스폰서가 있죠? 그 스폰서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성공한 거는 오늘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공한 비법 듣고 싶지 않아요? 야, 이거 공짜로 알려줘야 되나?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박수가 좀 적었어. 우리가 월 5천만 원 벌려고 하면, 예? 그것도 3대 상속되는, 월 5천만 원, 월 1억을 3대가 상속되는 100년 동안 받는 일을 여기서 만들려고 결의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마무시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너무 싱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돈이 돼야죠. 돈 안 되는데 포기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돈이 돼야 돼요. 빠른 속도로 돈이 돼야 돼요. 빠른 속도로 돈이 되려고 하면 내 혼자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일단은 저는 생존이었어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자.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았어요.
아, 1년 열심히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아, 3년 열심히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자. 어디까지? 임페리얼 갈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자. 예? 저는 지금도 생존이요. 앞으로도 생존이고. 제가 생존할 때는 수많은 동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수많은 파트너들이 왔다 가고 수많은 행제라인이 왔다 가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갈 때 그 시체의 시체를 넘고 끝까지 나는 생존한다. 그 생존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수많은 동료들이 왔다 가고 수많은 파트너들이 왔다 가고 시체로 남아있을 때 그 시체를 넘고 끝없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야, 이거 너무 기이한 건데 이거.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시스템에 앉아있지 않으면 전부 다 연기예요. 제가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걸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14년 동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겠죠? 그런데 끝까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여기서 살아서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애터미 역사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전부 다 무덤이 된다. 그 무덤이 거름이 돼서 성공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공자들은 그 무덤을 거름 삼아서 성공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장님들 거름이 될 거예요? 성공자가 될 거예요? 절대로 거름되는 분이 절대로 한 번도 나오지 마세요. 네. 야, 이 어마어마한 비법을 오늘 알려줬는데 우리가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게 있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모르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몸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머리도 알고 몸도 알았어요. 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몸이 알았어요. 근데 간절함이 부족하고 절박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행동하지 않아요. 사장님들, 이 시스템 안에 앉아 있으세요. 그게 성공하는 비법이에요. 생존하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살아남다 보면 반드시 사장님들한테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가? 빅 리더가 찾아온다고요. 끝까지 버티고 리더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 리더가 연결된다고요. 속도를 내세요. 요거는 곧 돈이에요. 돈을 빨리 만들어라. 애터미에서 수입을 빨리 만들어라. 100만 원을 빨리 만드세요. 200만 원 빨리 만드세요. 여기까지 빨리 가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여기까지 천천히 가면은 안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만드는 거를 빨리 만드세요. 속도를 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속도를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3년째 공부하고 있고 5년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공부가 덜 끝난 사람이 있다고요. 속도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다급했어요. 3년, 5년 동안 공부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4개월 안에 하여튼 공부가 끝나자.
끝내자. 그리고 돌진하자. 이거였어요. 이 두 가지 생존하고 속도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우리 사장님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다면 빠른 속도로 공부를 마무리하시고 돈을 만드세요. 그게 속도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비법이 이겁니다. 저는 제품 들고 있잖아요. 계속 거절을 당할 때마다 아, 내 성공은 빨라진다. 오늘도 거절을 나는 많이 당했어. 집에 퇴근하는 길이 발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나서 왜? 오늘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근데 거절을 당하지 않는 날은요. 힘이 쭉 빠져요. 왜? 오늘 일 안 했잖아요. 오늘 일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사람들 만나지 않았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퇴근할 때. 왜? 오늘 하루 그냥 너무 허무하게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날 하루 거절을 많이 당한 날은 퇴근길이 너무나 힘이 났어요. 왜? 내 200만 원의 수입이 빨리 오니까.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빨리 올 거니까. 이해됐어요? 사장님들 오늘 하루 집에 퇴근할 때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노래가 절로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오늘 하루 꽉 찬 하루를 만드세요. 그 꽉 찬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거고요. 한 달이 모이면 3개월 6개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3개월 6개월 안에 사장님들 100만 원 200만 원의 결과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세요. 그만 그 뒤에 천만 원은 너무나 쉽게 돼요. 2천만 원은 너무나 쉽게 돼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빠른 속도로 만드는 사람은 월 천만 원이 너무나 빨라요. 그런데 100만 원을 속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100만 원 가는데 3년, 5년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겠죠? 그래서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100만원, 200만원을 전속력으로 돌진하자. 우리가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없죠? 예? 안 타보신 분들 있나 봐?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애터미 하고 나서 비행기를 그냥 타고 여기저기 다닌 거지. 비행기 할 줄 해서 비행기가 공중으로 확 뜨기 전에 전속력을 향해서 달리죠? 저는 비행기 할 줄로 해서 비행기가 비행할 때 전속력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거를 항상 연상하면서 3개월 동안 돌진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 바퀴를 꿇고 할 줄로 바퀴를 꿇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예? 언제 뚫려라 그 비행기? 예? 빨리 떠야 되겠죠. 3개월 미친 듯이 있잖아요. 미친 듯이 제품을 들고 미친 듯이 뿌리고 세미나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애터미라는 엄청난 도구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알바처럼 행동해서는 되겠냐 이거죠. 나도 빅 비즈니스를 만난 사람처럼 정말로 3개월 미친 듯이 이 애터미 제품 들고 미친 듯이 들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리는 일을 정말로 남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치약 들고 얘기하는 게 칫솔 들고 얘기하는 게 남들 보기에는 그게 시시해 보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들 정말로 천근만근 같은 몸일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애터미가 진짜라면 이 애터미가 많은 다단계 중에 하나가 아닌 이 애터미는 진짜라고 판단이 드시면 사장님들 제품 들고 나가세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구 끝까지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3개월만 정말로 미친듯이 알려보세요. 입이 부르트도록 한번 알려보세요. 알리시면 애터미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는 저도 3개월 동안 미친듯이 알리니까 정말로 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써줘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거절 하는데도 언젠가는 치약 하나 써준 사람이 한 명은 나오더라고요. 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10만 대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사장님들. 아셨죠? 네. 예.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 하셨는데, 긴 시간 동안 이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엄청난 이 애터미 도구를, 귀한 도구를 만난 만큼 반드시 실패자라는 걸 우리는 딱지를 달고 다니지 말고 반드시 이 애터미를 시작했으면 성공자라는 이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성공자 자리에서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